밧데리 홍진영 쌤과 함께하는 와장창 트로트 뽀개기. 타고난 흥으로 뜨거운 열정의 나라 남미로 갑니다. 라비다 하나. 리벤 라비다 로카? 비다 로카. 오케이. 라 비다 es un buen trato. 삶이라고 하네요. 인생. 인생. 라 비다 es así 하면은 인생이 그렇다. 인생이 그렇다. 그러니까 trato는 약간 이거 이제 계약할 때 계약할 때 우리가 We have a deal. 거래. 거래. 정거래 만들었다는. 만들었다는. 분석을 하니까 인생 얘기도 나오고 감사합니다. 지금 뭐 계약 얘기도 나왔어요. 이 정도면 사채 사무실 아닌가요? 이 사무실. 들어본 것 같아요. 한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담아서 부르는 노래고요. 혹시 우리 여러분들 한이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어요? 한. 한국 한우? 스피릿. 한우? 한우? 그냥 넘버 원이죠. 그래서. 완, 완벽한 느낌, 완벽한 기분. 후회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. 후회. 뭘 원했었던 걸 해결되지 않은, 뭐라고 해야 되지? 진짜 깊이 가슴 속에 뭔가 그 답답함이 있는 그런, 못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와, 진짜 한국 사람이야. 전생에 한국 사람이야. 한국에서 얘기를 하지? 뭔지 몰라요. 골치시다. 그 뭐라고 해야지?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? Take a drink? 아니. 나 그냥 술챙이 조금 보이네요. 근데 요거는 플로리안이 맞았어. 오, 한 잔! 아, 진짜 딱 한 잔! 걸치다.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불렀냐면 지친 하루 끝에 혼자서 이렇게 술 한 잔 걸친. 이 술이 약간 날 위로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. 걸친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. 요 두 번째 줄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? 네네. 위로를 해주는데 같이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? 괜찮아요. 그러니까 주책이지. 아, 두 개만. 슬퍼 마세요. 살짝 이 위로를 해주는 미소. 그러면 조금 더 슬픈 감정이 더 올라오거든. 잠깐만, 그러면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야, 시 같아요, 시. 준하단 질문 있어요? 부정적이에요, 긍정적이에요? 콩고는 이건 너무 부정적이에요. 콩고 뜻은 무슨 뜻이에요? 장례식 있을 때 막 비가 오면은 저희도 이분 돌아가셔서 울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해석이 돼가지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. 앞으로 막 살면서 독일어 비슷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맞긴 한데 그것도 아니에요. 아, 그것도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땡크. 어려워. 내 위에 있는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고 서 있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내가 비를 맞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맞았어. 근데 비 맞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지. 이 세상에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누가 아니야. 아무도 모르죠. 누가 얘기를 예상할 수 없다. 예상할 수 없다.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사람마다 힘든 게 크기와 정도가 다르잖아요. 우리 사람한테 모두 다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다. 이런 비슷한 뜻의 표현이 있을까요? Was nicht ist, kann ja noch werden. 맛있는 kann ja. Was nicht ist, kann ja noch werden. 지금은 안 좋은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. 그래도 의미는 비슷한데요? 같은 거 없는 것 같아요. It's lik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.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. 빛이 있다고.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을 거예요. 각자 의미가 살짝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통하는 느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영국식!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한번. You and I are going to love each other. Tonight, no one will know. A play of fire. 그러니까 커플들에 대한 얘기할 것 같아요. 좀 섹시한가? 우리 아무도 모르게 서로 사랑할 거야. 근데 뭔가 아무도 모를 거라 하니까 뭔가 안 되는 사랑? 비밀. 몰래 하는 거. 사랑할 거야. 느낌만 들어서 우리 싸미 여러분들 어떤 곡일 것 같아요? 트로트 같지가 않은데. 그렇죠. 그냥 댄스곡 같아요? 예, 댄스곡. 이 밤이 무서워.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. 그거 뭐예요? 무슨 말이에요? 자, 음음은 여기 음음은 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애교. 약간 좀 유혹하는 거 아닌가요?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. 가지 마. 가지 마. 내 곁에 좀 더 머물러. 나를 좀 더. 이
힙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으면 히. 아, 힙밤이. 힙밤이. 리듬송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춤을 출 때는 약간 마음이 붕뜨잖아요. 위에서 춤을 출 때면 시작. 춤을 출 때면 한 번 더. 춤을 출 때면 좋아요.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. 그 순간. 유혹의 눈빛. 아, 유혹의 눈빛. 유혹의 눈빛. 장전하시고.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. 안 느끼시네. 야, 왜 웃어요? 아니, 왜 웃어요? 아니, 말을 무시해요? 간다. 오해라니까. 좋아서 웃는 거지. 아재, 아재. 아재가 화를. 브렉 상태로 너무 갑시다. 그래.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둘이서. 둘이 장난. 왜 소리 지르는 거예요, 근데? 그러니까, 왜? 이해를 하셨나? 뭔 것 같아요, 불장난이다. 불장난.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something happen? Hot. 아, 뜨거워, 뜨거워. 점점 더 뜨거워져요. 저의 생각은 그래요. 어, 그래, 장난. 바다 모래 앞에서 그거 불꽃 피우기 하고 있는 불꽃 폭죽놀이. 그렇지. 폭죽놀, 아. 그래서 우리 둘이서. 그러니까. 약속할 거야는 상대방의 의사는 아직 못 물어봤어요. 그래요? 네, 진짜 약속해. 나는 약속할 건데 나는 저 사람이 약속할지는 모르겠어. 아~ 그치만 일단은 분위기 타서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난 사랑을 할 거야.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. 이게 또 제가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나 혼자서 그렇게 상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. 나는 상상도 해봤어요. 그리고 오늘 밤에 할 때는 좀 약간 어깨를 뒤로 요렇게 요렇게 오늘 밤에 내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. 둘, 셋.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. 와, 오, 이거 어렵다. 어려워요. 우리 아무도 안 모르겠지. 이게 안 돼요, 여기. 근데 오늘 밤에는 그 시그니처 안무가 이거예요. 이거. 이것만 잘하면 돼. 아, 사실 이게 포인트죠? 어, 네. 난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냄새를 K-POP 어학당 노랫말쌈이 오늘의 1타 강사 쌤을 모셔볼 텐데요. 그 전에 우리가 쌤의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여드립니다. 과연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첫 느낌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. 힙합이네. 아, 진짜 힙합. 와, 브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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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람. 힙합 3인조 아니에요. 힙합 3인조. 그리고 선글라스가 좀 벗기고 싶어요, 선글라스. 아, 지금 스타일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대충 연령대가 어느 정도로 됐을까? 40대? 40대? 난 50대. 50대? 지금 40. 잠깐만, 우리 쌈이 여러분들이 그 받은 첫인상을 종합해보자면 40, 50대인 선글라스를 벗기고 싶은 힙합 3인조 아니에요. 사실 이 노래가 대한민국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. 네. 레이디스 앤 젠틀맨, 오늘의 쌤을 소개합니다. 뭐야? 이 노래. 이거지? 이거 힙합 아닌데? 줄리아 커스나 나란 말싸미 나란 말싸미 노랫말싸미 내가 정말 사랑한 나란 말싸미 노랫말싸미 박상철 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